백투더퓨처의 최연소 출연자가 맞벌이를 하지 못하면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1,0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기는 쉽지가 않다. 예, 안녕하세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투더퓨처 1일 DJ가 되어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포천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똘똘 뭉친 또 앞서가는 포천 엄마들의 모임 나포맘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 간단하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포맘의 창시자 또 카페 운영을 맡고 계시는 우리 한성윤 매니저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가는 포천 엄마들의 유익한 생활정보 커뮤니티 나는 포천맘이다. 줄여서 나포맘이죠. 운영자 한성윤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장혜선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포천 대표카페 나포맘에서 슈코맘 역할을 맡고 있는 네, 장혜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또 고아름님 소개할 시간인데 우리 태인애가 간단히 인사를 했네. 우리 고아름님은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답게 군인 가족이면서 또 다자녀 키우고 있는 나포맘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희경님. 네, 반갑습니다. 저 포천의 며느리 김희경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손모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손모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나포만 회원님들 또 이렇게 대표되신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백투더퓨처의 최연소 출연자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더더욱 좋네요. 살짝 웃네 또. 이내님 반갑습니다. 고하루님 아이가 9개월? 네, 9개월 네, 여자아이고요. 네. 요즘 손도 많이 가릴 때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뭐 막 잡아 당기고 뭐 한시도 이렇게 눈을 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잡고 서고 네. 또 손톱으로도 긁고 오늘도 또 이렇게 일찍 시간에 오늘 여기 또 출연하시기 위해서 이내랑 네. 같이 또 이렇게 준비하시냐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그래도 아이가 넷째거든요. 네, 많이 순한 편이라서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잠깐 또 잠을 자고 네, 이렇게 웃어주면서 잘 왔습니다. 이내가 넷째? 네, 넷째예요. 어떻게 또 다섯째는 어떨까? 다들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신데 우리 포천의 나포맘 또 대표하시는 분들이신데 또 어떤 말씀들 오늘 아마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말씀들 해주시면은 더 좀 심도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윤 대표님 간단하게 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회원분들께서 그래서 준비해 오신 내용들 그 시장께서 아까 이제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 정책이나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준비하신 내용들 좀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출산 정책. 네. 실질적으로 네. 저희가 국가에서도 뭐 그 저출산 대책위원회 그런 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엄마들의 말씀이 저희가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출산 정책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회원님 계시면. 제가 셋째를
키우고 있을 때 2022년부터 출산 축하금을 넷째 1,000,000원을 주신다고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출산 축하금은 좋기는 한데 받으니까 감사하긴 해요. 1,000,000원을 받은 넷째 아이거든요. 받으니까 감사하기는 하지만 엄마들이 실제로 1,000,000원 때문에 아이를 낳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양육수당을 만 18세까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키우기 쉽게 해주시면 특히 이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조금 젊은 엄마들이 아동수당 덕분에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 사실 한 명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중요하신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출산 장려금 뭐 네. 첫째 아이 나오면 300만 원 뭐 또 500만 원, 1,000만 원, 뭐 네. 2,000만 원 이게 곧 당시 그 순간에는 좀 필요할지 몰라도 네. 이것을 출산 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더 낳거나 이렇게 네. 하는 그 동기가 부여되는 거는 아닌 거 뭐 일정 부분의 역할은 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신혼부부 때 아이들 이제 한 명, 두 명 정도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 육아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아이 낳기 그렇죠.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다른 뭐 좋은 의견 또 있으신 분? 네, 김희경님. 사실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은 아이들을 당장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잘하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지 못하면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 이제 저희는 이제 말씀하신 아동수당. 그 부분 의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만 7세까지 나오나요? 네, 네 나오는데 저희 8세. 네, 저희는 이제 그 아이들은 사실 비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조금 성장기 있는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때는 된 거예요, 그렇죠? 책임지고 아이를 이제 육아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 통합 돌봄 센터라든가 육아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또 그 출산 정책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계시나? 병원에 관련돼서 좀 여기서 포천 지역이 아동 소아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노후됐다라 그래야 될까요? 시설이나 그리고 좀 되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밤늦게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이 정말 밤늦게나 이런 주말에 아픈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포천이나 이런 쪽에 시내는 병원이 많이 없어서 항상 이제 타시로 넘어가거나 그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병원 같은 부분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시해서 좀 주셨으면은 아마 이제 많은 아이들이 병원 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다른 시로 이제 넘어가거나 그러는 부분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아이들 키우는데 안전함이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해결이 되면 더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살짝 내봅니다. 아, 예,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이게 소아과 전문의들이 지원 오는 그 의대생들부터도 적다 그러네요. 이 참 문제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료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포천의 포천 병원하고 우리 병원 정도가 좀 종합 병원급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또 소아과 의사를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항상 긴장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주 정말 좋은 의견 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조금 여기에 덧붙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저도 뭐
집에 자동차가 두 대 있기는 하지만 네. 아이하고만 갈 때는 이제 요 한참은 카시트를 좀 거부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유모차 끌고 이제 병원 가까운 병원이라도 가야 되는데 유모차 끌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이 안 좋아요. 여기 특히 신읍동 일대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서 사실 너무 아이가 불편한 인도기 때문에 그냥 차도로 내려와서 사실은 걸어 다니거든요. 한편으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자꾸 신도시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집에 뭐 자동차를 두 대 보유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생활권을 다닐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모차를 끌고 밖에 나갈 엄두가 잘 안 나요. 네. 길이 너무 많이 불편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긴 해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이 다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자기 뭐 어디든 어디를 가든 뭐 사실 공간적으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어디랑가를 가도 차량 아니면은 이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합니다. 보도블록도 인도도 저는 이제 보도블록으로 하지 않고 유모차 끌고 또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이렇게 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지 자체부터 먼저 그 인도와 그 턱도 좀 이렇게 좀 도 이렇게 두질 않고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게 보도블록을 그냥 그 탄성 포장 내지는 그런 우레탄 포장 이런 걸로 다 해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그리고 또 중간중간 이게 인도가 아니라 전주가 서 있는 도로야. 가로등 서 있고 전주 서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유모차 끌고 다니기 편한 그런 도시 기반시설을 갖춰나가다요. 그게 또 출산 정책에 대해서 육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내처럼 그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지원되는 거 많이 이렇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사실 이내는 넷째이기도 하고 지금 부모급여가 신설이 되면서 부모급여 7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기저귀 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어서 이 아이한테는 한 달에 10만 원가량의 분유 밖에는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그 큰아이들 학원비로 사실은 쓰이고 있는 거죠. 아이의 부모급여가. 그리고 또 다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던 뭐 책이나 옷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물품들 나포맘 안에서도 드림이나 교환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오히려 돌전 아이들은 의료도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소아과 한번 가면 900원밖에 안 나와요. 조금 더 큰 아이는 사실은 더 많은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나포맘에서 그런 것들 좀 설문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네. 이게 그 자라는 아이의 그 연령별로 좀 지원이 돼야 될 부분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해주면은 저희가 그런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개발을 해서 기초자치단체 광역 정부의 역할을 좀 건의해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